좀못 참고 은근 겁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 조금 무서워할 것 같은데 안 봐도 그림은 좀 뻔한 것 같고 근데도 많이 걱정되고 잘 지내나 보고도 싶고 그러네. 리원이가 가면서도 그랬지. 뭐 물고기는 꼭 잡아야 된다고. 아빠 진짜 밖에서 자요? 막 어쩌고 막 걱정하고 애들이 막 아빠 얘기하면서 약간 울컥하더라고. 그때 같이 얼마나 울었는지. 많이 힘들겠지만 자기 승부욕도 있으니까 잘할 거라고 믿어. 책임감 있게 마무리 잘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잘 다녀오고 나랑 리원이 여기서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지? 나 씩씩한 거? 잘하고 와. 사랑해. 진짜 조금 전에 그랬거든, 정원이 형이. 아까 오늘 와이프하고 애들 보고 싶다고. 형 눈물 약간씩. 아, 연기나 그래. 어때요? 여기 와서 눈물 났니? 걱정이 되지, 일단 내가 없으니까 집에. 운동하면서 다시는 안 떨어지겠다고 얘기했는데 또 이렇게 또 오랫동안 떨어지니까 미안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많이 못 놀아줬는데 또 이렇게 떨어져서 아이들한테 또 진정한 아빠가 점점 되고 있었는데 또 애들한테 미안함을 주는 것 같아서 또 마음도 아프고 마음은 끊임없이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잘안 되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멋있다고. 지금 힘들지만 집에 갔을 때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그 떨어짐을 그 테이블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살면서 갚을게 내가 자주 그런 말 하는데 죽어서도 갚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고맙고 많이 사랑해. 개인 작가도 돼? 이야, 기가 막히다. 미안함도 많이 생기고 더 잘해야 됐다는 생각밖에 안 든 것 같아요. 무조건 가면 잘해줘야 되겠다. 무조건 가면 잘해주겠다고.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식구들하고. 그런 생각. 꼭 내가 우리 식구들 옆에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선물이 하나 있는데 보실래요? 5대 정글이요. 전혜빈입니다. 5대가 아닌가? 5대 정글이요. 전혜빈입니다. 5대가 아닌가? 우리 애기, 우리 저희 같은 소속사 후배인데요. 혜성아, 네가 이번 경험을 통해서 남자가 되었기를 바래. 물론 남자지만, 넌 굉장한 멋있는 남자지만 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을 것이고 느끼는 것도 많을 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협력해서 잘 도와드리고 건강하게 잘 있다가 와. 오지은 씨, 또 유일한 또 홍일점으로 정글의 법칙TV에 합류되셨는데요. 지금쯤 얼마만큼 힘든지 저는 상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큰그 불안과 공포와 체력 저하로 힘들어하고 계실지 너무 저도 이제 상상이 가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으쌰으쌰 많이 웃고 많이 즐기시고 예쁜 것, 아름다운 것들 많이 느끼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게 가장 크게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먹는 거 조심하시고요. 우리의 영원한 족장님, 병만 오라버니. 정말 그큰 책임감과 오빠만의 그 뭐랄까 초능력으로 또 히말라야 가셨네요. 이번 여행도 이번 여정도 굉장히 멋진 여정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정말
얘기 한 번 더 하겠죠. 네, 그러면 다음 주 촬영이 있어서 가볼게요.